자, 이번엔 심화지를 밟기 위해서 조선 장군 호위대 그리고 조선 장기병대 두 부대를 투입하여 저 사미 심화지 카타나 하타모토를 씹어먹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야, 이것도 안 되면은 진짜 조선군 진짜 쪽팔린 건데 이건. 저번 경기에서 정예 살수 한 부대랑 그리고 살수 두 부대 2,000명에서 이제 이 120명을 잡으러 갔는데 털렸어요. 이번엔 진짜 털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갑시다. 오랜만에 설교네요. 忠義じゃ. 忠義が 我らに味方する. 殿に対する 忠義を持てば 死は恐れるに足らず. 今日を手にする 勝利こそが 大事なのじゃ. 야, 이거는 진짜 솔직히 질 수가 없다. 가자. 야, 빨리 끝내자. 이거는 솔직히 질 수가 없어. 빨리 가, 밟아버려. 저거 보기도 싫어. 설마 또 야들이 이기면 진짜 조선은 심하지한테 그냥 항복해야 돼. 가자, 밟으러. 솔직히 조선 장군 해만 있어도 충분히 이기는데. 왜냐면 야들이 이제 궁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빠르게 적을 격파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살의 공격! 야, 뭐야? 잘못 본 거 아니지? 뭐야? 안 죽어! 야, 화살을 맞는데 안 죽어. 아, 맞다. 야들, 총알도 맞아내지. 자, 밟아라! 그렇지! 끝났지, 이 정도면. 야, 빨리 잡아라. 기병대가 돌격을 했는데 한 명이라 죽으면 그건 쪽팔린 거야. 뭐야? 왜 빨리 끝이 안 나지? 뭔 일이야, 이거? 야야야, 말이 죽는다. 우린 도대체 뭐하고 싸우는 거야? 심하지 정말 진압하려고 별의별 병사를 다 보내고 있는데 진압이 안 돼요. 에, 이번엔 이기겠지. 와, 근데 정말 너무 잘 싸우는데? 야, 잠깐만, 먹어 좀 못하다 이거. 빼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야, 아직 37명이 남아있어? 엄마들은 도대체 뭐지? 야, 내려. 내려. 내려서 창으로 밀어낸다. 쓸어! 이게 훨씬 더 보기 좋구만. 뭔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아, 훨씬 더 보기 좋네. 아, 300이 죽어요? 아니에요, 금방 이겨요. 장군들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어. 우리
자, 장군들로 막차 치자. 빠져! 장군들 나가신다. 잠깐만, 야들 검은. 자, 장군 투입. 야, 장군들한테는 안 되지. 어, 내가 이러면서 장군이랑 깨! 어디서 지금 장군 호위대한테 깝치는가? 한방잼. 야, 역시. 아, 드디어 승리! 야, 이거를 보려고 몇 부대를 보냈는가? 손실이 263명. 뭐야 저거? 뭘 잡겠다고? 장군 호위대가 30명이 죽었네. 헐. 어쨌든 조선의 승리.